미드웨이 해전. 태평양 전쟁 초기인 1942년 6월 5일에서 7일에 걸쳐 하와이 북서쪽 미드웨이 앞바다에서 있었던 미, 일 양군 사이의 해전. 6월 5일 일본군은 야마모토 산분 해군대장이 지휘하는 전함 11척, 항공모함 8척, 순양함 18척 등 연합함대 주력과 나구모 남은 중장 지휘하의 기동부대를 합친 350척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미드웨이 섬의 미군 기지 공격과 미 해군 기동부대를 유인, 섬멸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일본으로서는 이 작전을 이반 중이던 4월에 JH 둘리틀의 폭격기대에 의하여 도쿄 동경이 첫 공습을 받자 이 작전의 제수역의 확대까지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색적을 게을리한 것과 암호가 미국 측에 해독된 탓으로 대기 중이던 미국의 극강화 폭격기대의 급습을 받고 나구모 함대는 주력 항공모함 4척과 병력 3,500명, 항공기 300대를 상실하는 참패를 당하였으며 제공권 상실로 작전을 중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태평양 전쟁 개전 이래 태평양, 인도양에서 우위를 지켜온 일본의 해군 기동부대는 이 해전의 패배 이후 전국의 주도권을 미군 측에 내주게 되어 전쟁 수행상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살라미스 해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중인 BC 480년 9월 23일, 아테네 함대를 주력으로 한 그리스 연합 해군이 살라미스 해협에서 우세한 페르시아 해군을 괴멸시킨 해전. 테르모필레, 아르테미시온의 방위선을 돌파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 대군은 파죽지세로 아티카를 점령하였으나 살라미스의 그리스군 공격이 여의치 않아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때 아테네의 장군 데메스토클레스는 노약자와 부녀자를 피난시키고 거짓 정보를 보내어 페르시아군을 폭이 좁은 살라미스만으로 유인하여 11시간 계속된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파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